장에 가서 꽃씨를 심자던 검은 왜 아직 안 올까? 또 낚시질하러 갔겠지 뭐. 이 정말. 응? 아? 논리지야 언니. 이거 손님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쌀쌀하다. 밉다면 깨고 한다더니.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사슴 할아버지한테 얻어온 새 품종 꽃씨를 더러 가져다 줄까? 꽃씨? 아니 그럼 그 뭔가까지 가댔단 말이야? 그럼. 아유, 어서 들어와. 땀 좀 봐라. 고마. 우리한테도 좀 알릴 게지. 뭐 큰일도 아닌데 알리기나 세나. 목마르다. 어서 마셔. 고마워. 자 이젠 떠나보자. 덤비깅 수고했는데 땀이나 좀 식히고. 그럴까? 양아 선풍기를 꺼. 혼났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수건이 왜 말려 들어갔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말으니 선풍기 날개는 돌아갈 때 공기 압력차를 만들어주거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드는 공기 흐름을 타고 수건이 말려 들어간 거지 뭐. 그런가? 자 시원하지? 아. 다음은 향기동산 양어장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양어장에 물고기 대풍이 들었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꼬마 저거 망의 삼촌 아니가? 어? 어디 시원하? 통조림이랑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의장 건설장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에이, 그 심한 놈들. 난 물고기 비린내를 맡아본 지도 까마득한데. 뭐야 이게? 이야, 나도 좀 보고 봤으면. 야, 힘은 그만 흘리고 목대 남은 뼈다귀라도 가져와. 아, 그 뼈다귀도 이젠 허덕을 하는데. 뭐야, 그럼 날대로 손가락이나 빨라는 거야? 아이고, 아, 손가락은 왜 빨갔나요? 유의장 건설장으로 가는 저 통조림들을 통째로 협박하기만 하면. 아, 그 귀맛 돈다. 선전하기를 가져와. 예예예. 예, 예. 물고기 품을 지우자.
나다. 뭐? 성공했다고? 협곡에서 떨쳤으나 먹을 것만 보면 용감해지는 이 뚱보가 선을 좀 썼었죠. 어디 맛좀 볼까? 야, 먹을래? 먹어? 이거 복색이 뚱보다! 직승교, 알겠으나 그럼 빨리 오시오. 아이고 좋구나. 통조림 몽땅 우리 거 아니 내 거지. 이거 냄새 기가 막히다. 가져와. 이 형님이 제 잡수지도 못했는데 버리자 버립시. 맛살. 아이고 냄새야. 응? 아니 저기 누가 옵니다. 아, 야, 빨리 숨겨. 공기 압력? 누구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공기 압력과 흐름에 대해 보댔어. 공부만 계속하는 거 실증나지 않니? 아니, 거마, 그게 없으면 너구리가. 어? 야옹아, 아, 불마! 무슨 일이야? 거마, 저기 논이 삼촌 차 아니야? 차가 고장났나? 응? 삼촌이? 삼촌! 검 삼촌! 정신 차리라요! 야옹이가 형님 빨리 또 도망치자고요. 예, 저 통조림들이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도망쳐. 난 못 가겠다. 아이고, 그럼 저 건놈이랑 야옹이를 제낄 수 있어. 아니 이 자식이 장수 건놈도 제꼈는데 그거까지 꼬맹이들 짐이야. 야 빨리. 어떤 놈들인지 이 통조림들을 노린 것 같아. 고마, 동산에 알려야겠어. 아른살 꽈치치기 성공! 야! 알리긴 어디다 알려?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날라간 다음에나 전화하란 말이야, 이 까맹이 녀석들아! 야, 뭐래? 저것들을 묶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야옹을 묶는다고? 아이, 부들부들 떨긴! 야야야야, 야다닥다! 야옹아, 침착해! 얘들아, 이리 오라니까! 야! 아, 저놈이 어디다 댄고! 저놈이! 고마, 정신 차려! 아이고, 머리야! 그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제꼈어. 그래? 그럼 하나 살려라. 잡혔구나. 시퍼런 대낮에 도적질을 해. 아이고 잘못했어다. 이런 놈들은 그저 저놈이 하도 강박하길래. 야 이놈아, 주문 쳐가지 말고 빨리 깨라지 못해. 이놈. 아이고 원통하구나. 무슨 소리 마라. 저 생쥐놈도 숙명이놈과 한 짝인 게 분명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참 한 가지 알려드릴게 있으다. 네 놈이 또 무슨 잔길 부리려고. 아, 아니라니까요. 숭양이 두령놈이 직속을 타고 온댔수다. 그냥 날아가다가는 동산 형님들에게 들킬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직속이? 이러고 있을 생각했니? 빨리 통조림들을 가지고 떠나자. 야, 떠나긴 누구들 떠난다는 거야? 직승기가 당장 두리납치를 파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까진 남들 한번 붙어볼 판이지 뭐. 이렇게. 방수포? 그렇지. 이 자식들은 왜 안 보여? 전화도 안 받고. 두령놈이 날 따라올까? 응? 어디 한번 해보자. 주차 같은데 뚱보와 샘지가 저희들끼리 꿀고 가자고. 발칙한 것들. 두렵네. 그러지 마시오. 아, 내가 죽었나? 살았구나, 살았어. 뭐가 좋아서 잊을 거냐? 물고기 통조림은 띄우고 직승기도 가버렸는데. 아, 그렇게 좋아하던 통조림도 제법 먹고 이거리 대단해. 덩치가 큰 게 있지, 있지 짜기는. 실컷 따라와 봐라. 야, 차를 세우라. 야,
이렇게 위장하면 위에서 내려다봐도 찾지 못할 거야. 곰이 참 그럴 듯한 생각을 했는데. 곰이 시간을 좀 더 끌어줘야겠는데. 양아, 넌 빨리 곰 삼촌을 병원에 실어다 주고 동산에 이 사실을 알려. 알겠어. 그런데 너 혼자서 이렇겠니? 걱정 마라. 양아, 놈들이 도망쳤어. 뭐라고? 야, 이놈들이 어딜 가실까? 글쎄 말이야. 정말 가자. 맛있다. 둘이 뭔가 둘 다 죽어도 모르겠으나. 그러게 말이야. 차일은 빨리 두령님한테 전화를 해야죠. 아차, 먹는 정신이 그만. 형님, 형님. 지금 형님이 따라가는 전 빈처요. 통조림 군량 협곡에 있으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후에 말하겠으니 빨리 돌아오라고요. 속았구나, 이놈들. 어? 중놈이? 야, 이놈아!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돌아오라! 오씨. 와야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죽이려구나. 조금만 더, 조금만 됐으나. 빨리 시작을라. 진짜. 이놈들아. 저놈이 들이받을 심사리로구나. 얘들아!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숙녀이 놈들이! 야, 이놈들아! 장치범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을까요? 일은 무슨 일? 제카놈이 직수길 당해낸데? 이놈들! 삼촌,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이 뚝심이면 되는 거지! 에이, 도적놈들! 조령님, 저것들이 아직 날치는데 헌살내자고요. 헌살내자, 이놈들. 프로펠러 바람 맛을 좀 봐라. 어떻게 할까? 바람 때문에 눈도 못 뜨겠구나. 저 프로펠러인지 뭔지 아는 걸 확 꺾어버렸어요. 어? 프로펠러? 선풍기 날개는 돌아갈 때 공기의 압력차를 만들어주거든. 공기의 압력차에 압력차이라. 아, 그렇지. 갑자기 배절이. 아, 그러게. 저걸로 바람이라도 막으려나? 얘들아, 이걸 좀 잡아. 그물파 발사 준비. 당장 콤을 발사할 것 같아. 거봐, 그쪽에 방수포 높이 쳐들어. 물고기를 당장 띄울 판에 방수포는 맨 펼쳐 들고 그래. 얘들아, 내가 구리 치면 방수포를 동시에 넣자. 자, 하나, 둘, 발사. 넣자. 야! 수검이 괜찮다. 혼나봐라. 이놈들. 누구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일 없어요.
이야, 방수포로 찍승기를 잡다니. 너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까 야옹이네 집에서 선풍기에 수건이 끼우는 걸 보고 알았지 뭐. 직승기 프로펠러도 원리는 선풍기 날개와 같지 않니? 그러니 직승기 프로펠러가 빨아들이는 공기 흐름을 타고 방수포가 말려들어갔구나. 그런데 너구라, 방수포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올랐을까? 글쎄, 갑자기 날개라도 생겼나? 그것도 원리는 같단다. 얘들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방수포 끝을 낮춰주면 방수포 윗면과 아랫면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 속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이 차이나게 되고 우로 향하는 뜨림이 생긴단다. 결국 아, 알만하다 알만해. 그러니 방수포가 프로펠러에 말려든 것도 또 공중으로 떠오른 것도 다 공기의 압력차 때문이다 이거지. 맞구나. 이야, 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써먹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널 우리가 너 우리한테 쥐시는 거지 뭐. 얘들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 산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단다. 너구리가 참 영다. 우린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명심하고 공부를 더 잘해나가자. 그래. 자, 그럼 이젠 건설장을 향하여 업그레이드!